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댄스 스쿨 노원점에서 3년 좀 넘게 수강 중인 데프 댄스 스쿨에서 3개월째 수강 중인 데프 댄스 스쿨 강남점에 7개월째 수강 중인 16살 조예진입니다. 14살 최예진입니다. 16살 서지민입니다. 와, 귀엽다! 저는 가수입니다. 춤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데프가 제일 좋다고 해서 왔습니다. 친구 소개로 왔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기본기도 탄탄하게 알려주셔서 좋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 기본기를 진짜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시고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 진짜 잘 챙겨줘서 분위기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음악에 맞춰서 동작만 했었는데 이제 춤을 어떻게 춰야 할지도 많이 배우고 실력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데프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서 더 전문적으로 배웠고 학교에서 방과후에서 배우긴 했는데 전문적으로 배운 건 데프에서 전문적으로 배웠다고 볼 수 있어요. 데프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기본기를 진짜 탄탄하게 여기서부터 잘 알려주시고 춤 안무도 진짜 좋은 것만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오디션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사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데프에서 배울 때는 더 즐거운 분위기에서 배웠습니다. 표정이랑 연기 같은 거에 더 신경 쓰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더 잘 신경 쓰고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언니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항상 에너지가 되어주셔서 그나마 많이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저희는 저희 팀들이 너무 친근하고 친구 같아서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 학교 갠지도 몰라가지고 떨어진 줄 알고 장이 있었는데 저한테 팀장님께서 월평 준비 잘 되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월평이 붙었었나요? 아직 많이 부족해서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그때 기분이 충분하다면? 이런 느낌이었어. 아이돌 공기를 때는 선생님들이 직접 한 달 동안 안무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직접 안무를 따서 바지를 제출하는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꿈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감사합니다. 맨날 세연 때문에 차에서 주무시고 픽업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사랑합니다. 나에게 데프란 기회입니다. 왜냐면 제가 꿈꿔왔던 것들을 많이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곳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예! Yeah. 저에게 데프란 씨앗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꽃이 필 때 가장 첫 번째 역할을 하는데 데프가 저의 꿈에 있어서 씨앗 같은 존재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데프란 귀걸이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귀걸이를 끼면 한 0.5배가 예뻐지니까 데프에 오면 그만큼 조금씩 실력이 늘면서 더 제가 화려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데프 댄스 스쿨, 데프 실용 음악 학원, 데프 키즈 댄스 스쿨 파이팅!